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로켓 지원 프레임의 시공 속성 보조 무기인 티나샤의 기술의 PVE,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티나샤의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강철 깃발을 해야 합니다. 강철 깃발 매치를 완료하거나 강철 깃발 등급 상승을 하면서 앵그램을 얻거나 해서 그거를 까면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자세한 건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래도 안 나온다면, 살라딘 그 강철 깃발 등급을 올려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무기 있잖아? 무기에서 요거를 얻으면은, 그 후부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만약에 안 나온다면, 계속했는데 안 나와! 그러면은, 등급 상승을 해서 얻는 요 보조 무기를 한번 얻은 다음에, 그 후에, 아마 드랍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나중에 시즌,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지나가면서 드랍풀에서 빠졌어. 그러면은 저기 유산 집중으로 가게 되는데, 유산 집중으로 가게 되면 강철 깃발 앵그램도 많이 들고, 게다가 미광채도 많이 드니까 지금 파밍할 수 있을 때, 지금 에피소드 망령 2막입니다. 예, 파밍할 수 있을 때 파밍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무기의 특징점은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보조 무기잖아. 그리고 로켓 지원 프레임 보조 무기 중에 물리칸에서 쓸수 있는 두개 중에 한 개가 됐어요. 원래는 부름이 있었죠. 이제 시공이 하나 나오면서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PVE에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 보시면 냉기 탄창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무기는 밥값을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잖아요. 미끼와 스위치, 뭐 아다지오도 다른 데는 안 쓰는데 이거는 좀 쓸만할 것 같아. 그리고 광폭이나 뭐 모두를 위한 하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매우 좋고, 세 번째 특성에서도 뭐 분석, 광희작용, 충격증폭기, 잔돈, 그리고 공중트리거 같은 것이 있어서 PVE에서는 정말 뭐 국밥처럼 쓸수 있다고 해야 되나? 냉기 탄창 하나만 있어도 상당히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국밥처럼 쓸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PVP는 어차피 보조무기 안 써요. 이 로켓 지원 프레임 보조무기로 죽이기가 힘듭니다. 날아가는 속도가 구리구리 해갖고 죽이기가 힘들어서 많이들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PVP는 아무리 좋게 나와봤자 쓸데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PVP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시더라도 강철 깃발을 띄워가지고 냉기 탄창만 붙어도, 세 번째 좋은 게안 붙어도 냉기 탄창만 붙어도 상당히 좋은 거니까 한번 파밍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PVE 추천 특성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PVE에서 봤을 때 총열은 제가 뭘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조작성이랑 투사체 속도를 같이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물론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거의 이런 로켓류에는 빠른 발사 아니면 강성 발사 두개 중에 하나를 추천하거든요. 제 영상 다른 거 보셨으면 알 거예요. 뭐 유탄 발사기라든가 로켓 발사기라든가. 그래서 강성으로 마이너스 되는 게 빡치면은 여러분 그냥 빠른 발사로 해서 조작성하고 투사체 속도를 같이 올리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폭발 반경보다는 투사체 속도를 먼저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창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좀 설명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두 번째 영상입니다. 똑같은 무기 영상을 왜두번 올리느냐. 그 테스트를 해본 게 있어요. 네, 탄창에 관련돼서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이거 전술을 누르면 아무것도 안 올라가죠? 예, 이게 버그가 아니라 얘네가 계산을 잘못했나 봐. 예,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거를 여기 예비 탄창을 집어넣어도 요거는 14발밖에 안 나옵니다. 14발. 자, 그래서 이게 왜 이거를 말하고 싶느냐면은, 냉기 탄창을 쓰실 때는 탄창이 절반, 그러니까 탄창이 풀 탄창이면은 절반까지는 냉기 탄창이 발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탄창의 그 크기가 중요하겠죠. 탄창의 크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전술 탄창을 쓰고 예비 탄약을 박았을 때는 14발이 됩니다. 14발이 되는데 8발의
냉기 탄약, 탄창을 쓸수 있어. 8발을 냉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 탄창은 15발이에요. 15발인데 냉기 탄창은 8발 쏠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부가 탄창보다는 전술이 훨씬 좋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연장 탄창을 하시면은 16발이 됩니다. 탄창이. 그리고 9발을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탄창에서 많은 수의 냉기 탄창, 그러니까 냉기 탄창을 발동, 그러니까 쏠수 있는 거는 연장 탄창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연장 탄창을 쓰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가지고, 제장전을 뭐 같이 쓰려면 전술 탄창. 그리고, 장탄수가 낮을수록 좋아요. 좋긴 좋아요. 왜냐면, 반을 쓰는 거기 때문에 반을 쓰고 제장전을 하게 될 거거든? 그럼 장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덜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전술이랑 부가는 비슷비슷하게 쓸수 있고, 8발을, 그 다음에 연장은 9발을 쓸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여기 냉기 탄창 안쓸 경우에는 이거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3개 중에서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걸작은 제장전 쪽이 좀 낫고요. 세 번째랑 네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냉기 탄창을 쓴다고 했을 때, 냉기 탄창과 좀 어울리는 거는, 충격증폭기랑 잔돈이에요. 자, 근데, 자, 요것도 보셔야 됩니다. 공중 트리거는 예비타장 소지량을 늘려주죠? 무슨 소린지 아시죠? 그러면은 냉기 탄창을 더 많이 쓸 수가 있어. 절반 쓰고 재장전 한다 했잖아요. 물론 절반 다안 쓰고 재장전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공중 트리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장전도 같이 올려주기 때문에 공중 트리거가 꽤 좋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는 뭐 그냥 적당히 쓸 것이다. 그러면은 충격증폭기나 잔돈이 좋습니다. 잔돈 같은 경우에는 냉탄으로 적을 이렇게 느려진 효과를 만들려면은 잔돈은 무조건 발동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충격증폭기는 기본적으로 투사체 속도가 빨라지고 재장전 속도마저 엄청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진짜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요거는 이제 재장전만 올려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애니메이션까지 올려주는 거고, 광희작용은 아무것도 없어서 약간 애매한데,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저쟁전을 올릴 거면은 충중이나 잔돈, 그리고 공중 트리거는 점프를 해야지 빨라지는 겁니다. 점프를 해야지 요거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세 개를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진짜로 탄창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게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나와도 써도 되고, 요게 나와도 써도 되고, 요게 나와도 써도 돼요. 그리고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라이트 지지에서 이제 조상 것에 의하면은 그 주무기탄 말고 특수화기탄은 50%를 적한테 받고 플러스 두 발을 더 박아야 된대. 그러면은 분석은 10%를 돌려주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요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물론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분석도 괜찮은 특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특수화기에서 이거 몇 발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쓴다라는 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다른 보조무기에 썼을 때 거의 의미가 없는 특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냉탄을 쓰실 때는 충격증폭기나 잔돈 아니면은 난 점프를 뛰면서 재장전을 하겠다 하면 공중 트리거 가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냉탄을 쓰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다른 거를 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충증에 잔돈에 뭐 공중 트리거 이런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기를 다른 걸 쓰실 경우에도 마음껏 조합을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총열은 아무거나 써도 좋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빠른 발사를 좀더 추천드리고, 아니면 강성 발사. 요 나머지도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취향껏 선택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14발, 전술 탄창은 14발이고, 그 냉기 탄창을 8발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 탄창은 15발이고 냉기 탄창은 8발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장 탄창은 냉기 그 16발이고 냉기 탄창을 9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걸 골라서 쓰시면 돼요. 탄창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격 증폭기나 잔돈 아니면은 공중 트리거를 가야 하는데, 공중 트리거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점프 해가지고 재장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냉기 탄창을 쓸 때는 공중 트리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두 개 중에 하나를 쓸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완벽한 걸 만들고 싶어 하시면 공중 트리거가 좀 나을 거예요. 재장전 할 때는 좀 짜증나겠지만 점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프 살짝 뛰고 재장하면 돼. 그거 신경을 쓰시면 돼요. 네 번째는 냉기 탄창을 기본으로 추천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취향껏 고르시면 됩니다. 솔직히 포위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솔직히 아다지오도 좀 빠져야 되는데, 이거 두 개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포위나 아다지오 같은 걸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장전은 걸작으로, 걸작은 재장전으로. 헛소리하고 있네, 자꾸. 자, 그리고 PVP 보겠습니다. PVP는 간단합니다. 그냥 투사체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여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성이나 빠른 발사 쪽이 그게 좋은데, 빠른 발사는 조작성도 올려주기 때문에 빠른 발사 쪽이 조금 좋을 거예요. 솔직히 PVP에서 이것의 특성을 조합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가는 거, 투사체 속도 올려준다거나 아니면은 폭발 반경을 올려준다거나, 근데 폭발 반경은 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 탄약도 해주고, 여기는 충격 증폭기 해주고, 그리고 여기 투사체 속도까지 올리면은 86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딱 누르시면 86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할 게 없어요. 여기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나는 상당히 좀 답이 없다고 봐. 그래서 PVP에서는 어차피 이 무기 자체를 안 쓰니까, 로켓 지원 프레임 안 쓰니까 구성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네, 여기까지 보긴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파밍을 계속 하고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올리는, 제작하는 와중에도 계속 파밍을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확실히 PVE에서는 냉기 탄창 때문에 범용적으로 엄청 좋을 거기 때문에, 이게 냉기 탄창을 쐈을 때 세 발에 걸리든 세 발에 얼든 네 발에 얼든 무조건 좋은 겁니다. 엄청 많은 양의 탄을 쏠 수 있기 때문에, 느려짐만 하더라도 매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PVP 안 좋아하셔도 그냥 강철 깃발 좀 맛본다 생각하시고 몇 레벨만 올려가지고, 조금만 해도 진짜 초반에는 레벨을 팍팍팍 올릴 수 있거든. 그걸로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 정도는 파밍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